소리가 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손목 관절 자체의 문제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 주변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연부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먼저 손목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손목 관절에 뼈끼리 있는 관절에서 서로 교합이 맞지 않거나 뭔가가 아탈구가 돼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손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게 됩니다. 특히 삼각섬유연골은 손목의 요골과 척골이라는 관절의 안정성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삼각섬유연골에 문제가 있어서 삼각섬유연골이 늘어지거나 또는 파열이 돼 있다 그러면 손목 관절은 돌아갈 때 이렇게 돌릴 때 소리가 나는 일들이 있거나 잘 돌아가지 않는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손목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힘줄에 의한 문제 중에 가장 흔한 경우에는 손목 관절을 지나가는 힘줄 중에 이 부위를 지나는 척수근신건이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는 손목의 척골 위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힘줄이 종종 외상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빠져서 악탈구가 되거나 탈구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손에 힘을 준다거나 손목을 돌릴 때 탁탁 하면서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손목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정도라면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병원을 방문해도 되겠지만 손목을 움직일 때 소리가 계속 나거나 이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이는 반드시